이제 수하물 찾는데요. 사실 위인은 지금 my baggage is missing. 제 수하물이 없어졌어요. 와, 이거 끔찍한 사태예요, 사실은요. 넣어봤어요. 자, 사라졌다고 얘기할 때. 자, my baggage is missing. I can't find my baggage.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. 자, 그 다음, my suitcase hasn't come out yet. 수트케이스라는 건요, 배기지보단 좀 작은 거였죠, 여러분들. 그래서 내 수트케이스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. 앞에서 이런 표현 했었습니다. hasn't come out yet. 어디서 썼어요? 식당에서 썼죠, 그죠? 어? 제 my order hasn't come out yet을 했었습니다. 그대로 쓰시면 돼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hasn't come out. hasn't come out. 됐죠? 아직이니까 yet까지 붙였습니다. 그 다음, 밑에 있네요. I can't find my luggage. 배기지나 러기지나 비슷한 거라 했죠. 그럼 수트케이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나는 나의 물건을, 수하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 다음, please help me find my luggage. 이렇게 할수 있죠. 할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. 라고 말할 수 있죠. 혹시나 뭐 다른 데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, 제가 수하물을 찾는데 그 공간을, 구역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. help me find my luggage. 그러면 아마 그 비행기 내린 거에 맞춰서 직원들이 찾아줄 수도 있거든요. 그 다음, Excuse me, but where is baggage claim area? 이런 경우 있어요. 아, 수하물 찾는 곳인데 수하물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좀 stairs가 계단이나 아니면은 escalator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공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. 공항마다 천차만별이에요. 다 이렇게 인천공항처럼 잘돼 있고 싸인물도 잘돼 있고 이렇게 잘 보이거나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. 인천공항이 지금 세계 1위라는 걸 아시죠? 시설 면에서도요, 안전 면에서도요. 그쵸? 우리나라에 거의 하나밖에 없는 국제공항인데, 그럼 좋아야죠. 미국 보세요. 여러분들, 미국에 국제공항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? 아이고, 수백 개 있습니다. 대충 만들어도 돼요, 여러분들.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대로 만들어놔야죠? 네. Baggage claim area예요. Baggage claim area. 됐죠? 그 다음, 내가 수하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. 그러면 여러분들 분실물 센터 뭐라 했어요? Lost and found였죠. 기억나십니까? Lost and found. Desk. Where is the lost and found desk? 그럼 거기서 찾으려고 이제 가야 되겠죠. 그 다음 봅시다. Where can I pick up my luggage? 똑같은 표현이죠. 어디서 제 러기지, 제 짐을 가져올 수가 있나요? 그래서요, pick up이라는 건 가져가다. 마중 나가다 이런 말이었죠.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픽업이라고 했어요. 자, Where can I pick up my luggage? 이상 없습니다. 그 밑으로 갔어요. It's a large black suitcase with my name tag on it. 이거는 그냥 써본 거예요, 저희가요. 아, 어떻게 생겼어요? 그러죠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사실에 뭐 예를 들어 페레가모 가방이다, 아니면 뭐 켈빈 클라인 가방이다. 그러니까 샘소나이트 백이라고 하면 돼요. 샘소나이트 백, 그 다음 뭐라 했어요? With my name tag on it. 제 이름이 위에 있는 거죠.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.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? 예를 들어, 마이클 잭슨입니다. 그죠? 그럼 마이클 잭슨을 찾아보려고 할 거죠. 그죠? 그 비슷한 것 중에서. 그래서, it's a large black suitcase를 했는데, 그냥 여러 가지로 쓸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을 아실 거예요. 배기지, 그 상표를. 그걸 말씀하시고, 그 다음에 특징을 with 다음에 뭔가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